광진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. 박수개요! 민생개요! 함께 합시다, 여러분! 이제 눈을 맞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저 국민정이 누굽니까? 꼬장꼬장합니다. 할 말은 합니다. 그래도 4년 전보다는 조금 일찍 잠재워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. 한강벨트 동쪽을 사수했구나 하는 안도감도 좀 들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광진구의 변화와 발전들을 우리 광진 주민들에게 더 빠르고 또 속도감 있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뭐든지 그 변화와 발전이라는 게 눈에 띄게 바로바로 보여지지 않아서 좀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를 많이 믿고 의지해 주셔서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광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광진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내는 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무도하게 또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고 또 우리 광진 주민들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